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름 배추로 겉절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양념을 하기 전에 믹서기에 고추청을 먼저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. 이 고추청을 믹서기에 넣고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. 양이 적으니까 여기에 액젓을 조금 넣고 같이 갈아 볼게요. 양이 적어서 굽게는 안 갈아지네요. 좀 거칠게 갈아줬어요. 다라이에 붓고 갈아 만든 배를 조금 붓겠습니다. 새우젓 조금 넣고 고춧가루. 풀을 안 쓰고 여름에는 그냥 담아도 돼요. 마늘, 생강, 양념을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야채를 넣겠습니다. 양념이 골고루 잘 섞여졌으면 여기에 야채를 썰어 볼게요. 양파, 청양고추, 대파, 양념을 골고루 섞겠어요. 배추에다가 양념을 하겠습니다. 여름 배추는 겨울 배추처럼, 김장 배추처럼 꼬숙지가 않아서 양념을 좀 많이 해야 돼요. 양념이 다 이렇게 골고루 묻혀졌거든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통깨 좀 많이 뿌려서 한번 뒤적뒤적 한번 해주세요. 양념으로, 양념 맛으로 먹는 거니까 여름 배추는 통깨도 좀 많이 넣고. 설탕 안 넣어도 고추청에 단맛이 강해서 설탕을 안 넣어도 달짝지근해요. 갈아 만든 배에 넣고 하면은 이게 김치가 시원하더라고요.